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옵주사와 또 방울복랑을 심어볼까 합니다. 방울복랑이고요. 흙을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우선 옵주사를 심으려고 이큰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밑에다가 이 깔망을 깔고 그 위에 얇은 망사를 덧 깔아줍니다. 이 얇은 망사를 밑에 깔아보았더니 물이 빠지고 흙이 살짝 빠지면서 밑으로 축 처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 놓았고요. 그 위에 대립 마사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중립 마사를 더 얹어보겠습니다. 얹어서 대립 마사 사이에 좀 부족한 돌을 이렇게 중립 마사로 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양토를 삼 소립 마사를 칠로해서 섞어 놓은 이 배양토를 위에 얹고요. 넉넉히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얹고 보니까 이 옥지사가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게으려서 길지 않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흙이 살짝 다져지게 하고요.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흙이 살짝 더 들어가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흙을 이렇게 얹어서 심어 보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아까보다는. 이렇게 심고요. 저는 이 위에다가 하얀 자갈을 살짝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배색도 좀 예쁜 것 같아서 다른 건 소립마사로 해보아서 요거는 이렇게 흰색 자갈로 작은 자갈로 이렇게 옥지사 남은 사이에 흙을 덮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자갈로. 심어 보았어요. 자, 어때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심어 보았고요. 이거는 방울복랑을 심어 보려고 준비한 화분이에요. 이 화분에다가 방울복랑을 심어 보겠는데요. 우선 여기에다가는 깔망을 금방 넣어 두었습니다. 중립 마사를 높은 데니까 넉넉히 깔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넉넉히 깔아보았고요.
대양토 7대3으로 배합해 놓은 대양토를 넣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방울복랑을 흙을 많이 털진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이 방울복랑을 저는 두 번째 심어 보는데요. 이게 흙을 많이 털으면 여기랑 안 맞아서 혹시 상할까봐 이렇게 살짝만 털어서 얹어 보고요. 봄에 조금 더 큰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볼 생각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자리 잡게끔 해놓고 키워볼게요. 네, 소림마사를 얘는 살짝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자지라고 물을 한번 줘보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눕게 되네요. 심게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방울복랑을 심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방울복랑을 두 번째 사온 건데요. 얘가 첫 번째 아이인데요. 이게 우리 집에 와서 기온이 안 맞았던가 봐요. 입장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끝내는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처음에 떨어진 것부터 순서대로 또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키우면서 조금 정성을 못 들였나 싶어서 요거를 다시 키워보고 싶어서 사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옥티사하고 방울복랑을 심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